We have some kind of formal standard. 공식적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것이다. Without 이걸 가정법이라고 without 가정법. Without 가정법. 뭐뭐가 없다면. 뭐가 없다면. 그렇지? Without 가정법. 그래서 without 가정법이라서 명사나 단락 나오는데 대박. Without 가정법. 뭐뭐가 없다면. 그래서 뒤에 문장 어떻게 써야 되냐. 주어가 나오고 would, might, 동사, 원형만 써야 돼요. 알겠죠? 이게 without 가정법이다. without 가정법이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뭔가 좀 그러한 일종의 공식적인 기준이 없으면 우리 불안함을 느끼지. 갑자기 집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 경찰과 법이 그래서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런 기준도 없다라면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물건 다 가져갈 수 있지. 그 얘기야 내가. 알겠지? 그죠? without 가정법입니다. 이것도 내일 설명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아, 이것도 중요해. 이거 있잖아. 이거. 아, 이것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내일. 뭐 다 얘기해야 돼? 볼. 얘가 전치사로 뭐뭐 위에서 아니냐? 맞잖아. 이거 전치사. 이게 전치사잖아요. 근데 볼이 뭘로도 쓸 수 있다? 뭐뭐? 때문에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전치사뿐만이 아니라 접속사로도 쓸 수 있어. 알겠지? 접속사로도 쓸 수 있어. 이거 말해주면 내일 좋을 것 같아. 접속사로 쓸 수 있다. 그럼 이게 뭐랑 똑같니? 이게 이거랑 똑같지. because랑 똑같을 거 아니야. 내일 말해주세요. for이 접속사로도 쓸 수 있다고. 이거 말해주세요. 잘 봐. 그 다음에 뭐냐면 literal 이게 뜻이 뭐야? 글의. 근데 뒤에 부사가 붙었지. 그치? 이거 답지에 해석이 없던데 왜 안 따라주는지 모르겠어. 이게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치? 말 그대로. 우리는 말 그대로 뭐다. 자, for 접속사니까 이게 접속사, for이 접속사를 썼으니까 주어 동사 나오는 거야. we, 주어, would, 얘가 동사니니? would be, 이렇게 동사잖아. 이형식 be 동사, 맞아? 부사는 그냥 껴둔 거고 사이에. 그치? we, would be, 우리는 말 그대로 뭐가 될 것이다? at the mercy. at the mercy of 밑줄. at the mercy of. at the mercy of 뜻이 뭐냐? 누구의 손에 달 누구 손에 달리다. 낯선 사람들. 잘 봐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말 그대로 누구 손에 달려? 낯선 사람들 손에 달린다라는 거야. 이 mercy가 뜻이 뭐야? mercy. 이 mercy는 자비라는 뜻이거든? 자비? 그치? 낯선 사람의 자비에 있다. 즉, 뭐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낯선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야. 우리의 안전은 말 그대로 누구 손에 달려있다? 낯선 사람들 손에 달려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첫째부터 직동직해. 더욱이 일종의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면 we would feel insecure.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치? for. 왜? 뭐 때문에? we would literally.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말 그대로. we would literally be at the mercy of strangers. 낯선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알겠지? 이랬어요?